조선 초기의 공주와 옹주들은 추천과 중매를 통해 혼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태종 이속의 아들과 옹주의 혼인을 진행하던 중 이속이 옹주 어머니의 신분을 문제 삼으며 혼인을 거절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이속은 관노로 전락하게 되고 이속의 아들은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면서 이후 부마의 선택은 간택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부마가 되면 정1품의 지위를, 옹주의 부마가 되면 정2품의 지위를 얻었으며 집과 노비, 녹봉도 받는 부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부마들은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하는 조선시대 상황과는 다르게 공주를 모시며 살아야 했는데요. 조선시대 남자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관직에 나설 수도 없고 공주가 젊은 나이에 후사 없이 생을 마감하게 돼도 다른 여자와 혼인할 수 없었던 부마들이었기에 양반가나 사대부가에서는 공주나 옹주를 며느리로 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남, 장손, 홀어머니의 외아들은 부마가 되기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공주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공주를 쫓아내거나 이혼할 수 없었던 부마들의 삶,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부마라는 지위는 하나의 형벌이나 다름없었을 것 같네요.